안녕하세요, 이브랜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귀여운 앵무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0 포서 하나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람문 끝에서 손가락 5개 정도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주입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람을 쭉 밀어주시고 방울! 자, 손가락 3개만큼의 방울을 2개 만들어주세요. 하나, 둘. 자, 주입구를 잡고 함께 감아서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다음은 방금 손가락 3개만큼의 방울보다 조금 작게 방울을 한 개 만들어 주시고, 당겨서 방울 이 두 개의 풍선 사이로 밀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밀어서 안으로 넣어주세요. 다음은 작은 방울 3개 만들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주입구 쪽으로 와서, 자, 마지막 부분에 이제 주입구를 함께 돌려서 주입구를 다시 안쪽으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주입구 잡고 함께 돌리고 주입구를 안쪽으로 넣어서 이제 주입구를 가려주시면 됩니다. 안쪽으로 넣어서 이제 주입구를 가려주시고, 앵무새의 얼굴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 다시 바람 쭉 밀어주신 상태에서 손가락 4개 총 8개만큼 잡아서 방울을 만들어주시고, 또 같은 크기만큼 잡아서 방울을 만들어주세요. 항상 만드실 때 바람을 쭉쭉 밀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앞에 두 개의 방울이 있고 뒤에 큰 방울이 있죠. 자, 이거를 함께 잡아서 돌려주셔야 됩니다. 자, 오른손은 밀어주시고 왼손은 잡아서 이렇게 안쪽으로 잡아주시고 안으로 당겨서 이렇게 교차를 시켜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천천히 잡아서 한 이 정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울을. 자, 세 개를 함께 잡아서 돌리겠습니다. 자, 앵무새의 발이 완성되었고요. 이제 뒷부분은 이제 앵무새의 꼬리가 되겠습니다. 꼬리를, 자, 처음으로 돌아서 잡고 돌려주시면은 꼬리가 완성되었죠. 꼬리를 잡아서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쭉쭉쭉.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요? 당겨서. 자, 앵무새 얼굴, 머리, 꼬리. 자, 앵무새가 완성되었고요. 이제 여기서
또 남은 게 있죠. 자, 오글. 오글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먼저 오랗게 만들어서 색칠해 주시면 되고요. 자기 스타일대로 이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 그려주시고 날개 부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반대편도 똑같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서 앵무새가 완성되었습니다. 완성입니다.